여러분 안녕. 저는 초보 유튜버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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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TV 구독 플리즈. 네, 죄송합니다. 인사가 좀 요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JJ이고요. 아, 제가 오늘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 유튜버, 현실적인 유튜버, 바로 저의 수입을 공개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동영상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은 이래서 이놈이 유튜브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비슷하게 본인이 이제 초보 유튜버,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한 유튜버거나 아니면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좀 공감이 가고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움도 요만큼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입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수입 공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유튜브를 막 해야지 막 올인을 해야지 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지금 저는 원래 프로 마술사예요. 네, 프로 마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임재훈입니다. 네. 임재훈이고요. 네, 이리저리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버. 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일을 막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군대에서 전역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내가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물론 열심히 살긴 했었지만 막 금전적인 거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왔거든요. 28에 갔고 지금 30이 됐어요. 네. 군대만 갔다 왔는데 30이 됐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일단 돈도 더 모으고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막 다른 게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원래 직업에 대해서 되게 한 15년 정도 되게 열심히 막 달리기만 했어요. 네, 달리기만 했었고 물론 좋은 일도 많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겪을 거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거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밖에 안 하면서 사는 제 자신을 보게 됐고 이게 너무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물론 성취감은 있지만 되게 인생을 지루하게 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군대 나오면은 유튜브를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고 또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보면서 제가 직접 보면서 제 동영상을 제가 보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 동영상 되게 자주 봐요. 네, 스스로 제 동영상을 되게 보면서 재밌어하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사실 유튜브로 돈 한 푼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직업이 있고 두 개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버는 단순히 재밌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서. 네, 다른 목적은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없고 나중에 뭐 유튜브를 계속 오래 한다면은 뭐 유튜브에 대한 뭔가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이유는 그냥 재밌고 즐거워서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유튜브도 일이 되잖아요. 일. 이게 일처럼 돼버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힘듦을 느낄 수 있고 막 되게 막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창의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일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거의 취미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재밌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네, 아, 서로님 길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의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 관리 페이지로 갑니다. 유튜브 관리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를 하시면은 다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자, 이거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제 동영상에 대한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서 나오고요. 뭐 댓글 페이지 이렇게 있고 뭐 동영상 페이지 있고요. 자, 일단 분석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근 28일의 추정 수익은 요거예요. 요거 115.14달러. 최근 28일 30일 뭐 거의 뭐 월급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유튜브에서 받는 월급은 요번 달은 네 115달러. 얼마냐, 한 12-13만원 꼴이네요. 뭐 나쁘지 않네. 네,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은 일단 이 동영상이 다른 뭐 그런 수치들보다는 일단 수입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수입을 보여드릴게요. 추정 수익은 현저하게 떨어진 편이네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재밌으니까요.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총 수입입니다. 보시면은 525.22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거의 60만 원 돈 되겠네요. 네,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번 거냐면요. 제가 수입을 벌기 시작된 게 요때예요. 7월 30일 요때네요. 7월 30일 요때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뭐 한 두 달, 세 달, 세 달 좀 안 되게 벌었네요. 네, 세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을 벌었고요. 일단 어떤 동영상부터 제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동영상별로 추정 수익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들, 이 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저에게 수익을 처음으로 만들게 해준 동영상이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폭우로 인한 인천 침수, 자동차 폐차하다. 네.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폐차했거든요.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막 억울해서 찍어놨어요. 나중에 나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려고. 근데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가 인천 침수라는 게 핫했어요. 그래갖고 조회수가 2만 건이 넘었어요. 이 동영상이 처음으로 조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영상이었고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전에 올린 동영상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올려놨다가 비공개한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조회수 보이십니까? 조회수 60회, 73회, 45회, 59회. 네, 100회를 넘는 동영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거의 없는데 저 동영상 하나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처음 창출할 수 있는 계정의 그 조건이 채널의 총 조회수, 그러니까 동영상, 자기의 모든 동영상의 조회수가 만이 넘어야 돼요. 만. 네. 근데 저는 만을 몇 달이지? 한 세 달, 네 달 동안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올리면 조회수가 몇십 건, 몇십 건, 몇십 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간 넘을 거였지만 그 동영상, 그 제가 폐차를 한 그런 가슴 아픈 동영상을 올려서 네, 싫어요도 물론 많이 달렸고 저의 외모에 대한 지적질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릴 때마다 평상시보다 조회수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막 5-60건 나오는 조회수가 그래도 막 100건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네, 하지만 뭐 그 동영상으로 번 거는 최종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뭐 5-6천원 꼴입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어떻게 몇십만 원이나 벌 수 있었냐? 그거는 제가 미국 여행을 가면서 좀 브이로그 비슷하게 동영상들을 쭉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그 폐차. 네, 제가 폐차를 했을 때 0.04 첫날 이렇게 나오고 조회수가 딱 올라가서 다음날은 1000원 넘게 벌었어요. 1.58 뭐 1.14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빡빡 올라갑니다. 갑자기 여기서 보세요. 2.98, 4.5, 9달러, 21달러, 26달러, 35, 32, 32. 와, 하루에 내가 유튜브로 3만원을 넘게 벌었어? 이렇게 돈을 벌게 됐는데, 그 컨텐츠가 뭐냐면은 제가 미국을 여행을 가서 좀 브이로그 비슷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식 밥상을 차려줬다 라는 컨텐츠인데 제가 불고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게 조회수가 막 높이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어요. 사실 지금 조회수 보면은 43만입니다. 조회수가 43만. 네, 이렇게 동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몰랐고, 그냥 제 자신이 재밌으려고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브이로그처럼 올린 영상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조회수가 어떻게 된 영문에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푹 올라갔고, 그때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동영상 하나로만 네, 466.99달러를 벌었어요. 거의 모든 수입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가 운이 좋게 터져서 이렇게 저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영상들 보면요, 여태까지 90일 동안 제가 수익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번 돈이, 이게 1위가 아까 그 동영상이고요, 466.99달러, 그 밑에는 30달러, 네, 그리고 6달러, 2달러, 2, 1, 뭐 3, 5, 0. 몇 달러, 0. 몇 달러 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된 이 8월 달부터 수익이 창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수익이 시작된 계기가 제가 자동차를 폐차를 해서 네, 자동차와 조회수를 맞바꿨네요. 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네, 유튜버로서는 네,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여기 요 그래프는 비현실적인 그래프입니다. 동영상 하나가 갑자기 빵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은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네, 다가가실 수 있는 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121.65달러 정도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한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돈을 버는 정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유튜버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벌고 있는 수입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6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카메라를 조금 사고 장비를 좀 몇 개 사서 유튜브로 벌었으니까 유튜브에 쓸 생각입니다. 사실 네, 돈을 못 벌었어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는 재밌게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영상의 퀄리티가 장비를 구입하고 함으로써 이제 컨텐츠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장비도 조금 더 좋아지고 해서 좀 다채로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처음부터 막 유튜브로 나는 돈을 벌 거야 이러고선 시작을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일로 다가가기 때문에 네, 재미가 금방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돈에 크게 연연하는 것보다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본업이 있다면은 그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좀 저처럼 이렇게 취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좀 안정적이고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막 되게 넘치도록 많아가지고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돈 같은 거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민, 서민 네, 유튜버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살고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
제가 다음으로 업로드를 할 영상의 컨텐츠는 바로 이 한 편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 초보 유튜버가 어떻게 촬영에 임하고 어떻게 어떤 장비들을 쓰고 어떻게 한 편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간략하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으시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여러분 안녕.